한라산을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길. 516 도로입니다. 하지만 과거의 이 길은 516 도로가 아닌 횡단 도로라 불렸습니다. 전국적으로 국토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곳 삼다도 제주에서도 제주 서귀포 사이 횡단 도로 포장 공사 비공식이 거행됐습니다. 이 공사는 제주도청 앞에서 시작되어 한라산로 건너서 서귀포에 이르는 연 43km의 횡단 도로 포장 공사로서 1년 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. 당시 도로 공사 현장을 진두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. 김중근 전 제주도 국장. 57년 전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사람이 아침 해 뜨면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흙과 싸움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. 이 돌 깨는 것도 발파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직접 깨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공사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수학교를 찾았습니다. 그는 20대 초반에 이곳에서 5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지내며 이 길을 냈습니다. 성판악에서부터 영주교까지 10km를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인부 한 50명이 거주하면서 숙식을 하며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. 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. 1963년부터 횡단도로는 516 도로로 불리게 되었고 대통령은 직접 휘호를 써서 보냈습니다.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에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적 개통을 보아 도민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. 한라산 중어리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43km의 이 횡단도로는 작년 3월에 착공해서 1년 8개월 만에 개통을 보게 됐는데 제주 서귀포 사이에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으며 앞으로 이 도로는 제주도의 산업, 경제, 관광의 발전은 물론 학술과 문화 교류 등 제주도 지역 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맡게 될 동맥선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516의 이름을 딴 광장에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.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몸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.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. 서울 여의도 516 광장. 시민들이 이 광장에 모여 중대간부 서울시민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며 우리의 살길을 찾자고 외쳤습니다. 하지만 516 광장이란 명칭 역시 민족의 광장이란 이름을 내리고 붙인 겁니다. 박 대통령은 516 광장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몇 년 전 제주에서 저런 말이죠. 516 광장은 1997년 여의도 광장, 1999년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지난 반세기 제주도민의 핏줄이 되어온 소중한 길. 우리는 이 길을 계속 516 도로로 불러야 할까요? 이겨 춤을 추겠네.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.